90일 통큰 통독 2일차 통독 가이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1장까지 인간의 자기중심성 반역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의의 역사로 반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 민족, 땅, 주권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본격화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이유와 목적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나라는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 척박, 주변 정세 불안, 이방 종교 득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기 안차 인간적 방법이 발동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요청하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행합니다. 즉, 인위가 발동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인위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땅의 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킨 후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이삭을 주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명령 앞에 이삭을 드리면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한 결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90일 통큰 통독 2일차 통독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